그렇지, 그렇지. 테스트도 해야 돼. 테스트가 안 되겠네. 이것도 쭉 하고 나서 테스트. 오케이. 앉아보세요. 잠깐만. 자, 그래서 새로비 처음으로 복습하는 숙제 냈는데 아주 잘했어.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y guys, would you mind if I ask you to be quiet for a moment, please? Okay, okay thank you.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Okay. 뭐였더라? 학교에서 혹시 안 배웠어?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렇지.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아,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안 켰구나. Thank you. 오케이. 이제 보이죠, 화면? 아직 꺼져 있어요? 이제는 했죠.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보면 된대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그렇죠.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Weather 쓸 수 있어요? 들도록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서. 그러니까? 자, 그럼 How's the weather가 왜 날씨가 어떻니? 라는 뜻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How's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How is의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또는 어떻게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s는 비동사라는 말 들어봤죠? 오케이. 비동사인데 뜻은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 원래는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은 묻는 말이니까 오케이. 이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how is 하면 어떤 니가 된 거. 어떤 니. 더는 뭐 그란 뜻인데 우리말로 해석 안 해도 돼. 날 weather는 날씨니까 그 날씨가 어떻냐, 날씨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볼 때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를 응용해서 how is the food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어. 그럼 how is the food는 무슨 뜻일까? 헤이, 음식이 어떻니?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 어떻더냐? 이런 뜻이야. How is는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니까 뭐라 그런다? How is the, 아니, 날씨가 어떤지 물을 때는? How is the weather고, 음식이 어떤지 물어볼 때는? How is the food? 혹시 너 어떻게 지내니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How are you? 하면 되지. 얘도 똑같이 뭔데? 응? 그렇죠.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 어떤지 물어볼 때는 How are you? 음식이 어떤지 물어볼 때는 How is the food?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는 그래서 How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네. How's the weather? 날씨가 만약에 오늘은 화창하지 않지만 화창하다면 It's sunny. It's sunny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라고 물었더니 화창하니까 뭐라 그래요? It's sunny 이렇게 들어가죠. 자, sunny의 뜻은 맑은, 화창한 이런 뜻이죠. 자, 화창한. 자, 지금 오늘 세료비가 좀 늦게 와갖고 선생님이 1대1 수업을 많이 해줄 시간은 없어. 짧게 할게. 써니의 뜻은 화창한 이란 뜻인데 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단어가 C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화창한 이란 말은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라는 말을 만들 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해. 그래서 어떤지 물어봤으니까 어떻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어떤 시라는 단어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형용사라는 말은 들어봤어? 그렇지. 형용사라는 말은 선생님은 안 써요. 그런 말 초등학생한테 왜 쓰는지 모르겠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선생님이 형용사라는 말 대신에 어떤 시라고 할 거야. 어떻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It's sunny. 오케이.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번에는 눈 내리는 중이야. It's snowing. It's snowing. 잠깐만 기다려줘. 민주야, 거기 오빠 이제 앉아서 공부해야 돼. 오케이. It's snowing. 그 다음에 또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니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우니까 It's hot. It's hot. 그래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추워서 It's cold. It's cold. 오케이. 만약에 흐리다면 It's cloudy. 만약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라면 그렇죠. It's rain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오케이.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Snowing.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How? How? 오케이. 아, 거기 있잖아. 여기도 하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화창한 sunny. Sunny. 오케이.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중인 raining. Raining. 오늘 같은 날씨죠. 새록이 오늘 고생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추운 cold. Cold. 오케이. 뜨거운 hot. Hot. 계속 어떤 시예요? 어떤 뜨거운, 어떤 추운.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모아놓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얘도 어떤, 요 뜻일 때는 어떤 비 내리고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구름 낀 cloudy. Cloudy.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 weather 쓸수 있어야 돼요. We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여기에 새로비 책이 있어. 그러면 어제 공부했던 거를 확인하는 시험 치고, 그대로 내고, 그 와서, 넘어서, 배려하고, 넘어가면 되고, 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이쪽에서 하세요. 지금은 중등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